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특별한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다 하시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지금 현재 월요일하고 금요일, 월화수목 금까지 오후 1시 10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목 상담 공짜거든요.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 종목 상담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이 보내시는 거지만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 가족분들을 케어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연락들을 많이 주시는데 여기로는 이제 가입문이 가능하시고 종목 상담은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황판 잠깐 한번 같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판 잠깐 보시면 자, 일단 현재 중증시가 소폭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오늘 니케이가 0.7% 올랐어요. 그래서 니케이가 전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 크게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 나오면서 항상 이제 시장이 그래요. 꾸준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빠지다가 반등 나오다가 빠지다가 반등 나오다가 빠지다가 반등 나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둘수 없고, 요거는 그냥 많이 어제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렇게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1125원,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130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요 가격만 꼭 눈여겨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 10년물이 0.8%, 그리고 30년물 0.3%가 빠졌는데, 이거 미국 금리가 큰일이에요, 진짜. 미국 금리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장이 잘못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요거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금리 얘기를 하면서 3년물이 지금 5년물을 초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3년물이 7년물도 초과를 했어요. 단기 금리는 낮고요. 장기 금리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게 장이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시간이죠, 시간. 여기가 이제 1로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1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금리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양이 안 되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여기가 3년물 자리입니다. 3년물이 현재 5년물하고 7년물보다 높아요. 보시면. 자, 어때요? 3년물이 2.65. 그리고 5년물 2.56, 그리고 7년물이 2.64. 예, 그전에는 5년물만 그랬는데, 이제 7년물까지 그래요. 요게 이제 10년물 따라잡을 수 있어요. 내년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시고,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금리 역전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때 터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으로 촉발됐던 이런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금리 역전이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큰 시장의 하락세가 좀돌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뭐 지금은 유럽의 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19년 말부터 그런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올 것 같은데, 참,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금리 역전이 되고 금리를 또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어마켓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도 베어마켓이 시작됐다. 금리 역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지금 언론들이 호들갑 떨면서 어제 미국이 또다시 크게 빠지니까, 베어마켓 큰일 났다. 씨,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시장 자체는 하락장 안에 들어와 있어. 그 하락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대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장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 자체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미국이 크게 빠지더라도 국내 증시가 지금 크게 빠지긴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은 바닥을 한번 잡고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미국장이 밤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가 그만큼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은 일단은 우리가 시장은 바뀐다. 탈제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부분인데, 2016년 그때 이제 우리가 메르츠 이래 얘기도 많이 했는데, 메르스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이 탈제조업 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했다,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게 뭘 뜻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제조, 뭔가를 생산해내서 재화를 판매를 해서 우리 소비자가, 컨슈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면 그게 바로 기업의 이윤이 크게 남기면서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정말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는 부진합니다. 부진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뭔가에 대한 재화나 상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큰 이윤을 남기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예전에만큼 크게 많은 소비를 하고 호황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생산 품목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유행은 더욱더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소비 패턴 자체는 상당히 불황 소비 패턴이에요. 알뜰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되는 다이소의 숫자만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 요즘 다이소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여의도에도 생겼다니까요, 8월 달부터. 그렇게 여의도에 그런 다이소 한게 없다가 지금 8월 달부터 여의도에도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불황형 소비 패턴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황형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큰 반등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그에 따른 수급이 바로 뭐랄까요?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조금은 유망산업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뜬구름을 잡을 듯이 그런 산업 자체가 지금은 시장의 이슈가 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어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8% 올랐고요. 삼바 3% 올랐어요. 현대차 빠졌죠. 포스코 빠졌습니다. LG화학 빠졌고요. 네이버 빠졌고요. 삼성물산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올랐고요. CJ는 빠졌고요. 신라젠 올랐고, HLB 올랐고요. 바이로메드 올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이오 없었으면 3%씩 급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거예요. 2018년은 결국에는 바이오로 시작해서 바이오로 끝나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은 바이오의 종목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2019년도도 또다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그게 또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바이오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한계가 있다면 바로 회계 감리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여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바이오는 어느 정도의 큰 흐름 자체, 큰 물줄기 자체가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인정 3상이 몇 개였거든요. 근데 2020년이 되면 더 많아져요. 2021년이 되면 더욱더 많아지고, 2022년이 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계속적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HLB, 저만큼 적자예요. 한 번 더 적자 되면 관리 종목 지정된다. 그래도 오릅니다. 신라젠 소송 두 건 있어요. 문은성 씨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올랐어요. 결국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기대감이라는 거. 바로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 그게 바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시장이다.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미친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바라봐줘야지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약간 삐뚤게. 시장이 지금 이미 삐뚤어요. 시장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적자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반미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대감이라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상당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PR로 계산 안 됩니다, 여러분. 청산 가치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아유, 시장이 정말 뭐 같아? 소위 하는 시장이 뭔가 정말 작같아. 그렇게 얘기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주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나도 또 다른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엠 하면서 제조업 올라갈 거야. 아,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올라갈 거야. 그냥 들고 가면 올라갈 거야. 그런 시대는 지났다. 시장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도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 말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문명을 못 받아들이니까 도태가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못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는 주식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시장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빠르게 변한다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장이 엄청 빨라. 그 속도를 다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더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협주 착공식 오늘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나만 내려오고 있다는데,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이 처리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오늘 철도주들 다 빠졌습니다. 가스는 다 빠졌고요. 말 그대로 오늘 재료가 노출됐거든요. 착공식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고 오늘 또다시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트렌드에 안 맞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경기가 현재 부진하다. 소위 진짜 지금 현재는 대통령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부진하면 이해를 해야 돼. 우리나라만 부진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지금 제롬 파월 쫓겨내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너무 경제가 안 좋아요.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 거기에 당연히 정유주도 하락하고 기계주도 하락하고 철강주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이거는 수요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관념을 잡을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지금 공급은 어때요?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유가가 더 많이, 뭐, 정유를 더 많이 생산해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감산을 하든지 아니면 확장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감산을 하거나 확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빠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일정하다는 거예요. 공급은 일정한데, 지금 수요는 올라갔다가, 경기 부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한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유주도 그렇고, 기계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부진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서민 경제들은 열심히 기름 쓰고 있는데요? 아니죠. 산업을 보셔야죠. 예전만큼의 기계가 돌아갑니까? 예전만큼 제련을 많이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만큼 건물을 많이 짓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북한이라는 곳은 미지의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철강업종이 크게 터질 수 있고, 기계업종이 크게 터질 수 있고, 이런 정유업종이 크게 터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장 자체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공급됐을 때, 새로운 수요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머징 마켓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전방산업, 기초산업군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저런 인프라를 갖추는 시장이 있습니까? 인프라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한미 FTA 잘 해결됐지만 그래도 철강업종이 안 오르잖아요. 예전만큼 그만큼의 수요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언제 오를까요? 지금 못 올라요. 냉정하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봤다면, 이렇게 넓게 시장을 봤다면, 지금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봐야 돼요. 점점 좁게 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남 종목보다는 내 종목만 봐야 돼요. 내 종목만. 내 것만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뭐 해서 좋더라더라.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돈벌수 있는 시기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좁게 보수적으로 우리가 봐줘야지만 지금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어서 코스닥은 바이오로 끝난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 부분이고, 2018년이 원래 암호화폐가 시작되면서 1월 달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이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결국엔 12월 달, 이제 3일 남았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갔으니까. 또 바이오입니다. 결국에는 큰, 뭐랄까요, 시대적 흐름이 지금 상당히 과도기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뚫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내일 그리고 배당락이 있는데요. 내일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무지하신 분들은 내일 또장 빠지는 거 아니냐 이래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일 시가에서 플러스가 될 건지, 내 시가에서 마이너스가 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장이 올랐다, 아니면 장이 빠졌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7번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3번은 빠졌고, 확률적으로 70%인데, 내일 장 한번 봐야겠죠. 대신에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동시호가 끝났고, 6시까지 책을 더 대죠. 그때까지 뭔가를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6시까지 거래를 딱 하면 대신에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당주 몇개 말씀드렸었어요. SK텔레콤이나 아니면 화성산업 그런 거는 배당이 5% 이상이었겠죠. 그런 거는 6시까지 체결을 시키셔야지만 우리가 배당금 받을 수 있다는 거. 배당만 받아서는 안 되죠. 배당 후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귀를 할수 있는데, 회귀가 빠르게 될수 있는 종목군을 고르셔야 돼요. 그것이 제가 볼때 우리가 이 시간에 했던 것은 SK텔레콤이나 아니면 화성산업,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다는 거, 배당주로. 그것도 다시 한번더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수 왜곡되는 겁니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내일은 시가가 기준입니다. 그 시가로 오르면 장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 시가 기준으로 빠졌으면 장이 빠졌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장도 급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끝까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켜보시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때 하는 게 포기고, 우리가 지금은 포기하실 때가 아니고, 새롭게 이 시장에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팔고 에이씨 나 모르겠다 팔고 떠나는 건 정말 책임감 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시장에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끈을 잡고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 시장 기대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면 엄청 선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